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오늘 여기 미르2가, 지금 뭐 좀 안 맞나, 크기가? 아이, 크기 막 화면 비율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아무튼, 네. 일단, 칼이 멋져 보여서요. 예, 술사로, 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사 멋있다. 여보세요? 언니? 자, 일단 이름을 생성하세요. 이름은 당연히, 멋진 무협에 어울리는 A게임TV로 네 하겠습니다.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결정. 자 헉, 뭐야? 이거 와 얼굴투와 그 뭐지 그 미국 그 영화들 예 판타지 영화들이 나올 만한 그런 얼굴들인데요. 와 야 설마 이 영상 만드는데 돈 다 쓴 거 아니죠? 만약에 게임 만드는데 100억 썼다 하면 영상 만드는데 99억, 게임 만드는데 1억 이렇게 쓴 건 아니죠. 영상이 예,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표정까지 처리는 좀 어려웠나 봅니다. 예, 표정까지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겠죠. 아, 킥스톨러스의 물약 아이템 등록 방법. 아 이거는 끌어내리는 방식이네요. 예, 끌어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끌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봤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죠. 은혜골 촌장 주진양. 와 영상이 진짜 신경 많이 썼나 보다. 이게 난가? 이게 저 같은데요. 내가 잘 설명하겠습니다. 야 근데 저 앞에 있는 애가 더 멋져 보입니다. 앞에를 눌리면은 예. 환영하네 젊은이. 네 알겠습니다. 보상 받고요. 네 일단 뭐 마을 밖으로 빨리 이동해야죠. 오 멋있게 뛴다. 네네 거의 뭐 이게 마치 그런 느낌의 카메라 줌이 어디까지 줌이 되지? 4까지 줌이 되네요. 4 정도 되니까 좀 얼굴이 볼만하다. 공격. 좋습니다. 이 호수업인 움직이네요. 이름이 호수업이네요. 리니지에 있는 호수업이랑 틀립니다. 리니지는 진짜 호수업이고요. 얘는 호수업이 형님인가 봅니다. 움직이네요. 네. 치안 유지를 위해서 호수아비를 처치했고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오픈했는데 왜 저 혼자밖에 없죠? 설마 이거 싱글 게임 아니? 우와, 그다. 우와, 이 화면 돌아가나? 화면 안 돌아가나? 아저씨 화면 못 돌려요? 어떻게 돌릴 방법이 없나? 어휴, 리니지2에서 보던 거, 리니지2인가요? 이거, 예, 리니지2M에서 보던 그거네. 바닥 중, 이렇게. 예, 주변 탐색,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뭐야? 죄송합니다. 무공터득, 서점 주인과 대화. 네. 화면을 좀 가깝게 해놓고 보니까. 근데 화면이 안 들어가나요? 이거 화면 못 돌리나? 더 줌 안 되나? 이게 화면이 안 돌아가네요. 네. 뭐, 네. 알겠습니다. 화면 뭐 안 돌아갈 수도 있죠, 뭐. 네. 야. 강아지 몽몽이도 있고요. 오, 몽몽이 귀엽다. 아, 네. 아저씨 자연스럽네요. 포장. 표현도 좋고 화염장. 이거 아까 전에 내리는 거라 했죠. 아닌가 물약상인가 대화. 그러니까 여기 마을에 누가 있는지 다 외워둬야 됩니다. 그렇죠? 뭐 우편 눌리지도 다 레벨. 근데 요즘 왜 이런 거 다 레벨 걸어놓지? 아니 어떤 길 가던 누군가가 이거를 아래로 내리라고 예. 네, 예, 아래로 내리면 알아서. 아닌가? 올리나? 아닌데, 아래로 내리는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용된 건가? 이게? 아, 잘 모르겠다, 뭐가. 네, 쓰러진 용사, 동료를 찾아 이동. 네, 용사. 뭐야? 제발로 찾아온다. 너도 야, 이런 건 진짜 볼만하다. 게임은 좀 그런데, 와, 이런 영상 보는 재미로 해야겠습니다. 칼도 되게 멋지다. 보상받기, 수상한 무리 처치해라. 자동 전투. 네. 좋네요. 레벨 3에 지금, 예, 레벨 3인데 지금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좀 뭐랄까, 좀 팍팍 좀 뛰어라. 제자리 서서만 때리지 말고, 이거. 아, 제가 지금 레벨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레벨 100 되면 막 필살기 쓰고 마법 쓰고 힐링하고 뭐 이런 거 충분히. 오, 야, 게임 보다가 이거 보면은 게임이 착하게 들게 합니다. 이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이 게임 잘 만든 좋은 게임인가 싶다가 또 게임으로 들어가면 이 뭐야. 네,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네요. 네, 자, 단서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싱글게임이던가? 나밖에 없지? 왜 아무도 없지? 네, 보상받고요. 아, 방랑자와 대화. 이 서버에 저 혼자 있나요? 채팅은 어떻게 하는 거지? 채팅 같은 거 없나? 순위. 순위도 레벨 4 돼야 되고. 아니, 랭킹 보는 것도 못 봐요? 아, 좀 너무하다. 왜 이렇게 막아놨대요? 개발자님들.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아니, 이게 밸런스나 뭐나 이런 시스템이나 이게 자신이 없으면은 레벨 제한대로 막 걸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이제 내 레벨 수준에 맞게 오픈하는 게 있지만 지금 저런 거는 그게 아니죠. 뭐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데도 이렇게 막아놓은 게 좀 이상합니다. 네, 황호, 즉시. 소환. 와, 무슨, 야. 아니, 연출은 되게 잘했네. 했어요. 탑승을 해라. 이제 호랑이 타고 다니네요. 이게 백두산 호랑이인 것 같은데요. 와, 예. 제 꿈속에서 나타났던 바로 그 백두산 호랑이 같습니다. 이게 뭐, 야, 근데 멋지긴 합니다. 이렇게 뛰어가는 거 보니까, 네. 성점도 레벨 4, 무조건 레벨 4에 다 해놨네. 왜 다 레벨 4에 이렇게 막아놨을까요? 함부로 하지 말아, 이 말인가? 자, 잠깐만. 뭔가, 이게 튜토리얼이었나? 이제 사람들 보인다. 아, 아까 튜토리얼이라 저 혼자 있었네요. 아, 네네. 거점속 활성화. 활성화했습니다. 즉시 사용. 사람들 많네요. 뭐 눌러서. 이놈의 돼지, 이거. 돼지는 너무 중국 느낌이 많이 나서 싫어하는데. 자, 용물. 용물에서 등록. 1번 승으로 세 등록. 용물을 3마리 정도 할 수 있나 봅니다. 용물 소환했고요. 이벤트 장극. 사람들 많습니다. 네. 사람들 지금 많아요, 지금. 다 돼지 들고 다니네요. 뭐야, 저거 그러면은, 전부 다 그거네. 결국 그냥 돼지 주는 거를 그냥 저렇게 뽑기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네. 에이, 랜덤하게 뭐 주는 줄 알았더만. 다 돼지 달고 다니네요, 여러분들. 네, 저건 다 똑같습니다. 예, 네, 자. 그 다음에 뭐, 자경단 찾아라. 뭐, 채집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자경단 찾으러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걸어다니는 노가다 정말 짜증나는데. 이거 1988년도 게임도 아니고. 자경단 찾으러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예. 그 다음 여기서 또 애들 사냥하고 보니까 뭐, 네, 뻔하네요. 애들 사냥 여기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늑대 또 때리잡아야 되네요. 의외로 이제 여성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놓으니까, 네. 늑대, 완료하고요. 늑대 이털렛도
늑대를 또 다 잡았더니 또 잡으래요. 핑계는 털렉득이라는 핑계로 처음엔 늑대를 잡아라 해놓고 이제 늑대 털렉득, 늑대 늑대의 쓸개 획득, 늑대의 뒷다리 획득, 늑대의 귀 획득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퀘스트 만들면 퀘스트 한 5만 개는 만들 것 같습니다. 자, 늑대의 털 획득 지금 하고 있고요. 야, 마법 빵빵 좀 쏴라. 마법 빵빵 빵야 빵야 쏴봐. 어? 털 획득이 쉽지가 않은데요? 털 획득이라 보니까 더 많이 잡는 것 같은데. 어, 완료했다. 완료 가능. 호랑이 타고 가자. 어, 이 아저씨는 저쪽에 마스크 잘 쓰고 있네요. 예, 코로나로 요즘 우리 힘들잖아요. 근데 약간 국가에서 코로나 풀어줬다고 마스크 많이들 벗고 다니십니다. 주의를 생각해서 마스크를 저 착용단 분들처럼 똑같이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사실 써야 됩니다. 코로나가 완벽하게 된 것도 아니고 아직도 변이종이 많이 일어나니까. 예, 미르엠에서 그걸 착실하게 가르쳐주는 것 같네요. 작용단이 방금 마스크처럼 입쓴 거 보셨죠? 네. 아이고, 이동한다. 그래도 레벨은 6이네요. 네. 자, 어, 이 아저씨도 마스크 쓰고 있네. 네. 보상 받고요. 네. 장착. 어, 뭐, 했고. 네, 즉시 사용. 네, 뭐, 포결파. 아, 디자인 멋집니다. 그 다음에, 갈고리 괭이를 처치해라. 그러니까 소 잡고 닭 잡고 말 잡고 쥐 잡고 토끼 잡고 막 이러는, 예, 동물 농장이긴 합니다. 그러면 괄고리 괭이를 10마리 잡아라 하면은 그 다음에 괄고리 괭이 털 15개 아닐까요? 그냥 여기서 하는 거 봐서 그럴 것 같았어요. 아니면 좋을 텐데. 어, 잠깐만, 이 갈고리 괭이가, 갈고리 괭이가 고양이 아니에요? 사람 같이 생겼지 이게? 예, 괭이면은 고양이로 알고 있었는데, 괭, 예, 뭐,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네. 사람처럼 움직이는, 예, 괭입니다. 어, 지금 6마리, 7마리 잡았고요. 네. 아, 그래도 이건 낫다. 다 같이 치는 것도 카운트가 다 돼주네요. 실온라인 에임이라고 나왔는데, 막 다 친 사람이 먹습니다. 와, 그거 보고 진짜 학을 뗐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이 잡았는데. 자, 완료했고요. 퀘스트. 괭이, 그럴, 아, 나 큰일 났다. 게임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괭이 화믹득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고양이 10마리만 잡기 안 할 것 같다고. 다르게 또 잡기 할 거 같다고. 설마, 고양이의 환 획득 했으면은, 고양이의 신발 획득 10개, 고양이의 장갑 10개, 고양이의 털 10개 쓰지. 설마 이러진 않겠죠? 한 번에 두 번씩 잡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고양이 잡아라, 고양이의 환 획득해라. 뭐, 요렇게, 뭐, 두 개 정도만 해도, 예, 봐줄만 합니다. 세 번, 네 번 안 반복하는 게 어딥니까? 그쵸? 네. 저는 충분히 마음이 넓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뭐, 고양이 또 10마리 잡아라면 또 잡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마리 잡아라면 또 20마리 잡고요. 자, 이제 조금 뭐 좀 봅시다, 이 시스템을. 아,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네. 어, 뭐, 이거는, 뭐, 이런 게 있지. 가방, 뭐, 장비. 뭐, 이런 게 있고요. 이거 뭐, 상점이고요. 어, 상점, 뭐, 많네요. 5만 5천원짜리도 있고, 네. 이벤트로 전부 5만 5천원, 3만 3천원, 5만 5천원, 10만원짜리도 있네요. 이야, 10만원짜리. 와. 주간 월간, 네. 이거 뭐 또 있다. 뭐, 돈, 골드로도 뭐 살 수가 있는 게 있네요. 이거 매일매일 살 수 있나 보다. 최대 10개. 와. 10만 원이 필요하네요. 뭐, 이거는 골드랑 뭐, 이상한 철개 같은 거로도 할 수 있고, 금화, 8천 금화가 10만 원. 금화가 이게 캐시인가 보네요. 금화가 캐시인가 보네. 소환. 소환해야죠. 소환이 20레벨, 40레벨. 1회. 소환 이거는 돈 주고 캐시로 해야 되는구나. 캐시.
앞에 두 개는 캐시 소환이고 뒤에는 이제 역전 소환인데요. 레벨이 20 이상이야 돼. 매일매일 구입. 아 이것도 안 되네. 매일매일도 안 되고 이것도 다 캐시네요. 표국 상점. 이건 마일리지. 와 골드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번엔 무슨 일이지? 참. 야, 골드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자 지금 또 이동합니다. 거점석 활성화해라. 네 거점석 활성화로 또 가야 됩니다. 오 닭 타고 다니는 애도 있네. 활성화는 눌러줘야 되는구나.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새끼 평원 문코 처치. 아 문코를 10마리 잡아라. 그러면은 문코 잡고 나면 문코 털 10개 구해라 또 있겠네요. 그쵸? 이거 뭐 퀘스트 만들기 귀찮으니까 똑같은 걸로 다 똑같이 퀘스트 만들어 버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설마 새끼 평원 문코 처치인데 털 10개 모아라든지 뭐 새끼 평원에 뭘 모아라 이러는 거 아니겠죠? 다들 퀘스트 다 하고 떠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여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잡아라. 아 이게 문코네요. 네. 문코. 어차피 같이 쳐도 다 먹는 거라서요. 네. 문코. 옆에서 보니까 털이 많이 달렸네. 이런 애들은 이런 지역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저런 애들은 서원 이런 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와 대박이다. 다 지금 이거 플레이하고 있네요. 와, 인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카카오톡에서도 카카오 게임즈로 해서 소개까지 했으니까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겠죠. 네. 뭐 특별할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금 더 플레이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요 영상은 짧게 요렇게 예, 한번 해봤습니다. 그, 아직 경험이다 보니까 좀 더 뭐, 내용 시스템이나 이런 거 아직 분석을 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이 보관 모험 순위, 뭐, 순위도 있네요. 순위 지금 일단 보이나? 기록이 없네? 순위는 아직 안 되네요. 네,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2탄, 3탄, 4탄 계속 준비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게임TV였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